일요 다큐멘터리 이제는 그리운 사람들 제75화 그때 우리 곁에 라면이 있었다. 기획 이인숙, 극본 이상락, 연출 이영노. 너희들 나 화장실 간 사이에 나만 쏙 빼놓고 편의점 와서 컵라면을 먹고 있다 이거지? 어 미안해. 야 네가 안 보이길래. 야 너도 컵라면 하나 가지고 이리 와라. 알았어. 아줌마 여기 컵라면 하나요. 야 근데 더운 물 어딨어? 아 원숙이 저기 있잖아. 국물 한번 시원하다. 24시간 편의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다. 학원이나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다가 시장길을 달래기 위해 나온 학생들은 물론이고 거리를 청소하던 미화원도 잠시 빗자루를 세워둔 채 컵라면 하나로 허기를 채운다. 야간 근무 중에 잠시 빠져나온 직장인은 연신 시계를 들여다보면서 아예 선체로 그 꾸불꾸불한 국숟가락을 후루룩 후루룩 소리를 내가면서 먹는다. 국물 있는 음식을 유달리 좋아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짧은 시간에 먹는 맛과 마시는 맛과 포만감까지 다 안겨줄 수 있는 음식은 아마 라면 말고는 찾기가 어려울 것이다. 게다가 값은 또 얼마나 저렴한가. 그러나 이 라면이라는 식품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식생활에서 차지해온 위치는 시절에 따라 달랐다. 라면 먹고 싶어. 그런 소리 말고 밖에 나가서 놀다 와. 점심 먹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배고프다 그래. 라면 먹고 싶단 말이야. 인서가 손님 들으려고 끓이는 거야. 아이고 저리 가지 못해. 라면이 처음 선보였던 60년대에 그것은 귀한 손님이 왔을 때에나 내놓을 수 있는 특별한 음식이었다. 그러다가 형편이 어려운 자취생이나 저소득층 사람들이 밥 대신 어쩔 수 없이 먹었던 천한 음식 취급을 받기도 했고. 그런데 부대찌개에 뭐가 한 가지 빠진 것 같은데? 맞아. 이 라면이 없잖아. 아, 라면이 없구나. 아줌마! 아, 여기 라면 사자 하나 넣어주세요. 이제는 부대찌개나 떡볶이 그리고 심지어 민물고기 매운탕에까지 라면을 함께 넣어 먹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라면은 그 자체로 독립된 요리이면서 한편으론 다른 요리의 보조재료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어쨌든 라면은 특별히 싫어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전 국민의 기호식품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라면이라는 식품이 어떤 사회적 배경에서 누구에 의해 어떤 경로로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됐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에 이르렀는지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런데 다행히 그런 얘기를 들려줄 만한 사람이 아직 건강하게 생존해 있었다. 서울특별시 하월곡동의 삼양식품 본사. 40개국에서 1년에 라면 소비되는 게 463억씩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소비되는 게 중국이 159억씩이고 인도네시아가 92억, 일본이 세 번째로 52억씩, 한국이 우리가 4위예요. 37억씩을 미국이 28억씩, 태국이 15억, 로스아가 5억씩이에요. 이 회사의 설립자로서 40년 넘게 라면을 생산해서 팔아온 전중륜 회장은 취재팀과 마주앉자마자 84살이란 나이가 무색하게 국가별 라면 소비량을 줄줄이 꿰고 있었다. 우리나라가 세계 4위의 라면 소비국으로서 연간 37억씩, 즉 37억 봉지를 소비한다는 얘기인데 남한 인구를 4천만으로 치면 한 사람이 1년에 90봉지가 넘는 라면을 먹는다는 계산이다. 1963년에 최초로 라면을 생산한 이래 그동안 약 180억 봉지의 라면을 만들어 팔았다는데 그 면발을 모두 한 줄로 이으면 지구와 달 사이를 5번 왕복할 수 있는 거리라는 것이 전 회장의 설명이다. 이제 그의 증언을 토대로 그 길고도 구불구불했던
우리나라 라면의 역사를 함께 더듬어 보기로 하자. 1950년대 말 서울 남대문 시장. 응? 아, 그런데 김 전무, 이게 무슨 냄새지? 글쎄 말입니다. 아, 저쪽 시장통 한복판에서 나는 냄새 같은데요. 이야, 그 참 냄새 한번 구수하구만. 우리도 기왕에 점심 먹으러 나왔으니까 냄새 나는 쪽으로 한번 가보자고. 아, 예, 사장님. 예. 당시 전종윤은 보험회사를 차려 꾸려가던 사장이었다는데 어느 날 점심 식사를 하러 나왔다가 구수한 냄새에 이끌려 남대문 시장통 한복판으로 들어서게 되었다고 한다. 자, 한 줄로 쭉 서요. 자, 음식 받은 사람들은 5원 시행되고 저쪽 공터로 가서 먹으세요. 아, 복잡하니까 다 먹은 사람 좀 비켜주세요. 아, 저기 저 드럼통에다가 무슨 죽을 끓여서 5원씩 받고 파는 모양인데요. 글쎄 말이야, 냄새는 좋긴 한데. 하루는 그 낮에 점심시간에 슬슬 걸어서 그 남대문 시장에 가보니까 이 그때 왔다 갔다 할지 보면 표되는데 가끔 그 노동자들이 쭉 미에 있고 그때 이제 집차 타고 다닐 때니까 보였는데 그 뭐인가 호기심이 나서 한번 가봤더니 구수한 냄새가 나는데 아주 괜찮은 냄새죠. 구수하다는 건 고기가 섞어야 구수한 냄새가 나거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오르시면 늘 늘어서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보니까 벽돌을 비우고 연탄을 놓고 도람을 이렇게 놨는데 도람을 몇 개 이렇게 쭉 놨는데 거기서 끓는 냄새가 그래 구수해요. 시장 노무자들이 5원씩을 주고 양철냄비에 받아먹고 있던 그 음식이 바로 6.25를 겪었던 세대가 당시에 피폐한 경제사정 때문에 고생을 했다는 얘기를 할 때마다 곧잘 들먹이는 일명 꿀꿀이죽이었다. 미군들이 먹어버린 음식 찌꺼기를 미 8군에서 가져다가 그중에서 먹다 남은 고깃배다귀 따위를 골라 배추 시래기와 함께 드럼통에 넣고 끓인 그야말로 돼지에게나 줘야 마땅한 음식이었던 것이다. 근데 왜 그래도 5원짜리 그걸 사 먹냐면 그때는 우리 식량이 없으니까 쌀이 없으니까 미국에서 유섬이라고 하는 여기 조직이 있어서 밀가루를 갖다 무진장 줬어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으면 밀가루 그냥 갖다 배급을 줬는데 처음엔 무상을 주자 내주면 돈을 냈죠. 그래 그 밀가루만 주니까 밀가루를 가지고 먹는 게 수제비밖에 모르거든 우린. 수제비 아시죠? 그러니까 각 가정에서 매일 수제비 하루 두 끼 정도 수제비를 먹고 그러니까 그때도 우린 아주 상류층인 하여튼 중류 이한 하루 두 끼 정도일 거예요. 그리고 또 아주 어려운 사람은 두 끼도 채 못 먹죠. 미국의 한국에 대한 경제 원조 기관이었던 유섬에서 밀가루 원조는 비교적 풍족하게 해주었으나 그렇다고 날마다 수제비만 먹고 살 순 없는 노릇이었다. 따라서 도시 빈민들에게 그 꿀꿀이죽은 그나마 기름기를 섭취할 수 있는 유일한 음식이었던 것이다. 그런 상황은 60년대까지도 이어지고 있었다. 1960년대 초 일본 도쿄의 한 호텔. 당시 전종윤은 보험회사 사장단의 일원으로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일본에 들렀었다는데. 자, 이게 어떤 물건인지 어디 좀 보자. 아니, 전 사장. 왜 애들처럼 무슨 과자를 잔뜩 사다가 호텔 방에 늘어놓는 거요? 김 사장 눈에는 이게 애들 먹는 과자로 보입니까? 에? 어디? 일본 말로 라멘이라. 이게 무슨 튀김 국수 같은데? 자, 여기 보세요. 이 포장지에 재료에다 조리법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오. 국수를 기름에 튀긴 건데 더운 물에다 담갔다 그냥 먹으면 되는 신발명품 음식이라니까요. 아니 근데 이 아무 양념도 안 하고 무슨 맛으로 멀건 국수만 먹는다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스프라는 것인데요. 이 속에 양념이 다 들어 있습니다. 가만, 전 사장. 내 호텔 측에 부탁해서 더운 물 좀 갖다 달라고 할 테니까 당장에 한번 시식을 해봅시다. 설명을 보니까 그냥 간단히 끓여서 먹게 돼 있어요. 그래 하나 사가지고 와서 호텔의 뜨거운 물에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다 이렇게 맞다 먹으니까 아주 맛이 훌륭해요. 수제비는 문제가 아니죠. 거기다 모든 양념을 넣었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초기에는 스프를 따로 만들어 넣지 않고 라면을 튀기기 전에 면발을 양념 국물에 담갔다 빼는 방식으로 제조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양념이 잘 배어들지 않아서 나중엔 별도의 포장을 해서 봉지 속에 끼워 넣었다고 한다. 라면의 매력은 단순히 수제비보다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데만 있는 게 아니었다. 국수를 기름에 튀김으로써 모자란 지방물을 함께 섭취할 수 있다는 것이 강점이었다. 전종윤은 뜻한 바가 있어 그 일본 라면을 넉넉하게 사가지고 귀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첫째, 반공을 국시의 제1위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쿠호에만 그친 반공 체제를 재정비 강화할 것입니다. 둘째, 1961년 박정희를 비롯한 군부 세력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잡는 데는 성공했으나 무엇보다도 열악한 경제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 것인지가 그들 앞에 놓인 시급한 과제였다. 더군다나 그들이 쿠데타의 명분으로 내건 이른바 혁명 공약의 제4항은 이렇게 돼 있었다. 넷째, 절망과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 자주경제 재건에 총력을 경조할 것입니다. 자주경제 재건이야 먼 뒷날의 얘기고 우선은 국민들을 굶주림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 급선무였다. 그런 터에 혁명 주체 세력 몇 명이 모인 자리에 처음 보는 음식 한 그릇씩이 차려졌다. 이 맛이 제법 괜찮구만. 전중윤 사장, 이게 이름이 뭐라고 했죠? 아, 예. 한자로 비단 라자를 써서 라면입니다. 일본 말로는 라면이고. 그런데 이 튀긴 국수가 어떻게 아녀자들 빠마머리 해놓은 것처럼 꾸불꾸불하게 생겼소? 그렇게 해야 한 봉지 속에 많은 양이 들어가고 또 통풍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거 수제비보다는 훨씬 먹을만하고만 그래. 그때 이제 5.16이 났지 않습니까? 5.16 군정시대인데 그 정부에서도 매기는 것 때문에 아주 그 박 대통령이 뭐 그 5.16 혁명 동지들이 그게 제일 걱정이죠.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미국은 자꾸 소매품을 갖다 주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내가 당국에 했어요. 이런 게 일본 있는데 이걸 한번 내가 갖다 해보겠다 그랬더니 모두 이만큼 가져서 먹었죠. 라면 공장을 차려서 이 꼬불꼬불한 튀김 라면을 생산하면 식량난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이다. 그 얘긴데. 지금 유섬에서 오는 원조 밀가루는 많지만 그걸 가지고 단순히 밀개떡 쪄먹고 수제비 해먹는 방식으로는 국민 영양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라면을 만들어서 공급하면 식량난을 크게 덜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험에서 정리하고 그 일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 좋은 얘기긴 한데 일본에서 라면 만드는 기계를 사오려면 돈을 달러로 바꿔야 할 것 아니요? 예, 6만 달러 정도가 필요합니다. 뭐요? 6만 달러? 아니 그렇게 많이 바꿔줄 달러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고 식량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보이는데 포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라면인지 튀김 국수인지 그거 한 그릇 잘 먹었수다. 아, 내가 방법을 한 가지 일러주리다. 저기 남산에 한번 가보시오. 남산이요? 아니, 남산은 못하러. 중앙정보부 말이요. 아, 그쪽이 끝발이 있는 동네니까 또 압니까? 없는 달러도 어디서 바꿔다 줄지. 달러가 한 6만 불 좀 할당을 해달라. 사는 거죠. 그랬더니 그 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중요한 문제 안 되는 건 각 부처가 안 되는 건 안 중앙정보부가 해결하는 거죠. 그때 그랬더니 중앙정보부에서 여기저기 들치니까 상공부에서 활동하는데 달러가 없으니까 마침 농수산부에 농림부에 무슨 미국 관계에 달러가 10만 불이 들어와 있는 게 있었어요. 무원주로. 그러니까 그거를 그 내놓으라. 우선 그분들이 썼는다 하니까 그때 장모이라고 하는 소장 장군이 있는데 그 반대를 해서 안 내놓대. 그러니까 강제로 해서 남산에서 그걸 5만 달러를 할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당시의 라면 사업은 한 개인의 신규 사업 추진 수준이 아니라 국가적 과제였던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관심 속에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비록 당시 한일 간에는 국교 정상화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손에 달러를 쥐었으니 라면 기계를 사오는 것은 어려울 것이 없었다. 문제는 라면 제조에 필요한 기술을 함께 가져오지 못하면 그 기계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게 된다는 사실이었다. 그래서 김평진이라는 제주도 출신의 제1교포 실업인을 우선 찾아갔다고 하는데. 라면 기계 맹기는 사람을 그 김평진 씨가 소개를 했어요. 그래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네 이렇게 왔는데 기계는 물론 살 테지만은 기술을 알아야 될 테니까 너희 라면 회사 좀 소개해라 했더니 자기가 납품 기계 납품 회사가 묘조예요. 근데 만나줄 것 같진 않아서 그냥 툴툴하고 그냥 가보자 그래서 갔어요. 차다가 한참 가니까 그 묘조 본사를 갔더니 한 시간쯤 기다려서 그 사장을 만났어요. 그 사장이 옥구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은행가 은행에 미쓰부시 은행에 있다 그걸 나와서 현재 한 3년 4년 됐는데 앉으시죠. 네. 저는 묘조라면 사장 고구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식량 사정이 대단히 시급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이번 라면 공장 설치에 대단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라면 제조 기술을 습득해가는 문제가 시급한데 우선 신용장부터 보십시다. 아, 예. 여기 5만 달러 LC를 받아왔습니다. 오, 그래요? 이 돈 정도면 두 개 라인을 구입하고도 달러가 남습니다. 라면 제조 기계 두 개 라인을 구입해서 설치하는 데는 3만 달러가 채 안 될 겁니다. 그럼 우리 묘조라면에서 기계를 구입해서 한국으로 가져다 설치해 주는 것으로 하지요.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고맙죠. 우리 일본 기업들이 한국 전쟁 때 군수품 조달 사업을 해서 큰 도움을 받았으니까 그 정도는 도와드려야지요. 라면 공장을 하나 하려면 납품 기업자가 두 회사가 필요해요. 라면 맹기는 기계과 그다음 후라이야 그거 하는 두 회사 전문 업체가 있는데 두 회사를 불러놨대요. 그러니까 불러가지고 오팔 내라고 그러니까 한 2만 7천 달러야 두 라인에 대해서. 그 돈이 2만 3천 불 낮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래 거기서 이미 그 LC를 명의 변경을 거기서 했어요. 해서 이제 묘조 다 주고 우리 묘조 라면에서 기계 일체를 한국에 갖다가 설치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아, 기계 설비를 구입하고 남은 달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돈으로 다른 물품을 수입해다 팔면 큰 돈을 벌 수 있을 텐데. 지금 나라 안에 달러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돌아가는 길로 상공부에 반납을 하겠습니다. 이 애국자시로군요. 저 그건 그렇고 라면 만드는 기술 전수는 어떻게 도와주시겠습니까? 저희 라면 공장에다가 얘기를 해놓을 테니까 한 보름 동안 아예 우리 라면 공장으로 출근을 해서 전 사장이 직접 배워가십시오.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 종류는 일본의 묘조 라면, 우리식 발음으로 명성 라면 공장으로 출근을 하게 됐다는데 보험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 식품 만드는 기술을 단기간에 익힌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여기다 밀가루를 퍼놓고 물을 섞은 다음 반죽을 한다. 저쪽에서 국숫가락이 뽑혀나오고 아하 여기서 면발이 꼬불꼬불해지는 거로구나. 그 다음에 한 봉지 분량이 되게 절단기로 자르고 아휴 그거 참 꽤 복잡하구만. 그런데 여보세요 기술자 양반 이 라면 한 개 분량을 잘라내는데 뭔가 기준이 있을 텐데 뭐 가령 몇 그램 기준으로 한다든가. 이런 귀가 먹었나? 도대체 들은 채를 해야 뭘 배우든 말든 하지?
거기 가니까 큰 공장이 있는데 거기서 여관에서 자면서 두 주일 동안을 거기서 매일 공장을 출근했어요. 그 출근해서 전혀 가르쳐주진 않아요, 그 사람들이. 뭘. 그래서 마음대로 보라고 그랬으니까 처음 소매뿐을 이렇게 쏟아붓는 데서부터 공장들 참 몇 번이 왔다 갔다 하면서 붓는 것도 보고 그림도 그리고 또 그 공장에서 뭐 하는데 몇 번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몇십 번을 했죠. 그냥 참.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그러면 내가 할 수 있어요, 그걸 내가. 라면 한 개 무게가 85g이라 이 말이지? 그렇다면은 우린 워낙 배고픈 사람이 많으니까 좀 더 늘려서 100g짜리로 만들면 되겠군, 그래. 응? 스프 20g까지 합하면은 120g짜리로 한다 이거야. 좋았어. 그러나 다른 기술이야 눈으로 보고 직접 만드는 과정에 참여해서 익힐 수 있었으나 문제는 스프를 만드는 기술이었다. 스프는 애당초 만들어져서 포장된 것을 공장에 투입했기 때문에 무엇보다 스프에 어떤 원료가 들어가고 그 배합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도무지 알 수 없었던 것이다. 아, 이게 뭐야? 스프 만드는 기술을 못 배워가면은 용그림을 그려놓고 눈을 못 그린 셈인데. 그러나 기술을 무상으로 전수받는 처지에 왜 스프 만드는 기술은 안 가르쳐주느냐고 따질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드디어 기계 설비에 대한 계약을 모두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하네다 공항에서 여객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뭐? 6.25 때 군수물자 조달해서 일본에서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빚 갚는다는 차원에서 도와주겠다고? 안 가르쳐줄 거면 말라지. 까짓게 된장가루를 빻아서 만들든 멸치가루를 넣어서 만들든 스프 고구 하나 못 만들 줄 알고? 좋다 이거야. 아, 전진규 사장님! 아니, 미오조 라면의 하시모토 상무 아닙니까? 아, 예. 저, 여기 저희 사장님이 갖다 드리라고 해서. 이 서류 봉투에 뭐가 들었습니까? 아, 저, 예. 저, 스프 만드는 방법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예? 저, 미리 가르쳐드리면 기밀이 누설될까봐 이제 알려드린 겁니다. 그 기술이 외부에 알려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스프 여러 가지를 배합해서 하는데 동경서 이제 그 다 계약을 하고 돌아오는데 스프에 대한 기술을 안 알려줘요. 그건 봉지에 들어있으니까 내용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 스프에 대한 걸 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했더니 아 그거는 좀 기대요. 이제 적당한 시기에 알려줄 거다 이러고 안 알려주대요. 근데 동경에 하네다에 나와 있는데도 많이 오고 오는데도 그걸 안 알려줘요. 그러나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걸 독촉할 수도 없고 있는데 한 10분쯤 비행기 떠나려고 10분 전에 그 하시모드라고는 상무가 왔대요. 그래서 봉투라는 거 아니면 이건 비행기 안에서 뜯어보라고. 이게 서프 기술이라고. 이걸 절대 다른 데 알려주면 안 됩니다. 이제 기계도 구입했고 기술도 배웠으니 한국에 돌아가 라면을 만들어 공급할 일만 남은 셈이었다. 물론 차질 없이 제대로 가동을 할 수만 있다면 그러하다는 얘기였다. 성북구 하월곡동, 그러니까 지금의 삼양식품 본사 건물 자리가 예전엔 허허벌판이었는데 그곳에 라면 공장이 들어섰다. 당시에 150여 명의 생산직 종업원들을 모집했는데 밥벌이 할 자리가 태부족이던 시절이라 자리 다툼이 대단히 치열했을 것은 당연한 일. 별 이상 없이 작업 잘 되고 있나? 예, 사장님. 이거 1인분으로 잘라져 나온 라면의 양이 어때? 일본보다는 15g을 더 늘렸는데. 그 정도면 한 끼 식사로 적당합니다. 네, 우리 종업원들 점심 식사는 전부 라면으로 주고 배고파서 더 먹겠다는 사람 있으면 얼마든지 더 먹게 하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라면 제조 공정을 대강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가장 먼저 밀가루를 용기에 붓고 반죽하는 게 첫째 공정인데 요즘이야 모두 자동화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당시만 해도 사람이 삽으로 일일이 밀가루를 퍼부어야 했다. 면대라고 해서 이 면 반대기를 매기는 건데 거기 반죽을 해서 소매뿐을 넣으면 또 거기다 물을 넣어서 반죽물을 넣어서 이렇게 캐가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 면대, 면대라고 해서 이렇게 반대기가 돼 나갑니다. 지금 쭉 나가면 거기서 면이 되는 거예요. 이걸 기계로서 갈라져서 꼬불꼬불하게 거기서 꼬불꼬불해지는 거예요, 면이. 그래서 쭉 가면 나가다가 갓트러는데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85g이에요. 근데 우리 사람이 좀 많으니까 그때 굶주렸으니까 그래서 100g을 했다고요. 서프 20g 해서. 그래 우린 120g가 됐어요. 한 봉지 분량씩의 국소가 잘라져서 라면 한 개 용량 크기의 납형 용기에 담긴 다음 팔팔 끓는 기름가마로 들어가 튀겨진다. 튀김 장치, 즉 프라이에서 나온 국수는 냉각 장치로 들어가 식혀진 다음 포장대로 옮겨져 포장이 된다. 말은 쉽지만 그 공정이 13단계를 거쳐야 한다. 일단 그렇게 생산을 시작하긴 했는데 생산에 돌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기계가 멈추고 말았다. 아니, 문제가 뭐야? 국수를 튀길 기름을 갈아줘야 하는데 기름 충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이 기름은 다 굳어버리고 싹도 변질이 됐잖아. 아니, 저기 마장동 도살장에 가서 쇠기름, 돼지기름 구해오라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거야? 구해올 수 있는 기름의 양이 워낙 미미해서 들기름을 사용해봤는데 이제 이틀도 못 가서 변질이 돼버리는데요. 얘가 문제라고는 그래. 밀가루만 있으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근데 기름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 도살장에 가서 기름들을, 소기름, 돼지기름을 그걸 사다가 가마에다 끓여가지고 그걸 짜가지고 그걸 썼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탈산이라고 해서 기름은 정제를 했어야 되는데 탈산하니까 이게 오래 못 가요. 쩔어요. 그러나 그거는 돈지나 우지는 그래도 꽤 오래 갑니다. 3개월은 갑니다. 들기름은 뭐 이틀도 못 가지만 참기름은 오래 가는데 그건 참기름은 그렇게 양이 없는 거고 뭐 많이 쓰니까요. 그래서 이제 일본선 우지를 쓰거든. 전부 우지가 6개월을 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지 수입을 해야 할 텐데 이게 우지 수입이 참 어렵대요. 일본에서도 라면 튀김용으로 소기름, 즉 우지를 사용한다는 것이 전 회장의 설명이다. 우지 얘기가 나와서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가자면 1989년 이른바 공업용 우지를 라면 제조 과정에서 사용했다는 매스컴의 대대적인 보도로 세상이 떠들썩했던 적이 있었다. 결국 이 사건은 해당 라면 제조업체 대표들이 기소된 지 8년여 만에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짐으로써 일단락됐지만 그로 인한 피해가 막대했다는 것이 전 회장의 주장이다. 여기서는 그 사건의 내막을 파헤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니 이쯤 해두기로 하고 어쨌든 당시 우리나라에는 기름 정제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일본에서 정제된 소기름을 드럼통째로 수입해 쓰지 않으면 안 됐던 것이다. 라면 생산이 번개되어 올랐으나 문제는 사람들이 도무지 라면을 사 먹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무엇보다 사람들이 라면이 무엇인지를 도통 모르고 있다는 것이 문제였다. 관철동에 있던 삼양라면 사무실. 자, 조심해서 울려. 줄로 쉬면 안 돼. 됐다, 됐어. 전신주에다가 단단히 묶으라고. 서울 도심 하늘에 대형 에드벌룬이 떠올랐다. 이때가 1963년이었는데 풍선을 띄워 광고에 이용하기는 그때가 처음이었다고 전 회장은 얘기한다. 예, 삼양라면 사무실입니다. 여보세요? 저 거기서 나온 라면인가 하는 거 동대문 시장 포목점에 가면 살 수 있나요? 예? 아니, 라면을 포목점에서 사다니요? 아 참. 저 그럼 실 파는 가게에서 취급하나요? 그런 게 아니고요. 라면은 간편하게 끓여 먹을 수 있는 음식입니다. 아주 맛있는 신제품 음식이에요. 죄송합니다. 저는 또 면이라고 해서. 저 종로 관철동에다 사무실이 있었어요. 그래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에드바른 그걸 띄웠어요. 신제품 삼양라면 이렇게 띄웠는데 높이 뜨니까 간 사람마다 에드바른 띄운 것도 우리가 처음 띄웠어요. 그때 선전에. 그러니까 그걸 보고 라면 여기저기서 전화 오네요. 그게 라면이 뭐예요? 그러면서 옷감이요? 실이요? 이렇게 오더라고요. 이렇게 먹는 거라고.
그런 지경이었으니 무엇보다도 사람들에게 라면이 식품이라는 사실부터 알려야 할 형편이었다. 아, 참. 아, 이거 큰일 났는데요. 박 부장, 저희 대리점들 좀 돌아보고 왔어? 예, 아니, 돌아봤는데요. 라면을 상자째로 그냥 싸놓고 있더라고요. 찾는 사람이 없답니다. 안 되겠어, 김전무. 예, 사장님. 비상 홍보 활동에 들어가야겠어. 팔리지도 않는 라면 만들어봤자 소용없는 일이고 종업원들 전부 데리고 서울역하고 시내 극장으로 가서 홍보활동하라고. 아, 저, 어떤 식으로 홍보를... 서울역에서 고향 가는 사람이나 극장에서 활동사진 보고 나오는 사람들한테 라면 한 봉지씩을 공짜로 나눠주란 말이야. 집에 가서 끓여 먹어보고 맛있으면 사 먹으라고.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 부장 말이야. 아, 예. 요즘 이런저런 부인 단체들 많이 있잖아. 그 부인 애들 찾아가서 즉석에서 라면을 끓여서 시식을 하도록 해봐. 아, 알겠습니다, 사장님.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생산직에 있던 종업원 전부 서울역에 가서 기차 타는 사람들 하나씩 전부 밑을 주고, 또 극장에 가서도 들어간 사람 주고, 또 무슨 부인단체, 그때도 뭐 부인단체가 뭐 하는 게 있어요. 가면 끓여서 이렇게 먹여보고 그걸 오래 했죠. 그리고 처음으로 라디오 광고도 하게 됐는데 남자 성우가 후루룩 후루룩이라고 하면 여자 성우가 냠냠 하는 시기였다. 삼양라면이 맨 처음 출시됐을 때의 포장 디자인은 주황색 바탕에 수탉 그림이 그려져 있는 모습이었다. 처음 냈던 신문 광고의 문구를 읽어보면 초창기에 라면이 우리 식생활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했는지 알 수 있다. 오늘의 화제, 우리의 식생활 해결됐다. 라면의 특징, 첫째, 끓는 물만으로 3분이면 오케이. 둘째, 영양가가 풍부하고. 셋째, 손님 접대용으로 유용하며. 넷째, 하이킹 및 야외에 나갈 때 간편하게 지참할 수 있어 좋다. 대개 그런 내용이었다. 당시엔 다른 생산업체가 없었기 때문에 라면이라는 말 자체가 고유 상품명처럼 쓰였고 삼양라면이라는 말 자체가 보통 명사처럼 쓰였다. 어쨌든 그런 홍보활동의 영향 탓으로 라면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맛있거든 사실. 수제비다 될 바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사가지고 차차차 구매력이 생기대요. 재구매가 생겨요. 먹어보고 또 사고 또 사고. 그다음에 또 직장에서 공무원들도 사실 점심 못 먹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걸 사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 아주 철두철미하게 그때는 이거 아주 이익을 남기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한번 공헌해본다. 배고픈 사람을 위해서 식량 문제 해결해보겠다. 그 최소한도의 그 쌀 생산해서 모자라는 건 이걸로 해야 되겠다. 그런데 라면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져 소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자 라면을 만들어 팔겠다는 후발업체들이 속속 등장하기 시작했다. 럭키에서도 한때 라면을 만들었고 언론사인 조선일보 사이에서도 내외라면이라는 상표를 내걸고 라면 사업을 시도했었다는 사실은 일반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부분이다. 정준윤 회장의 얘기를 들어보자. 조선일보가 라면 공략을 차린 거예요. 저 뚝섬에다 내일 라면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 군납을 한다고요. 조선일보가 그 차렸죠. 그 다음에 럭키가 또 라면 공략을 했죠. 그 다음에 동방이랑 신덕균 씨가 또 라면 공략을 시작했어요. 그 내중에 또 저 최 씨라고 하는 분이 뚝섬인사님 또 한 1년 반 안에 네 개가 더 나왔어요, 라면 공장이. 그러니까 여기서 뭐 떠들어대니까 라면 선전은 되는데 그렇게 팔질 않죠. 그래서 아, 저거 참 그때 군납을 하면 잘 되겠구나 생각했는데 그 조선일보가 그렇게 달라붙어도 군납이 안 되대요, 그때. 그 조선일보도 문을 닫았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때 한 1년 하다가 안 되니까 그 길 우리가 샀어요, 사달라고 해서. 그들 업체가 1년 이상을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아버린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한다. 첫째는 초기에 삼양라면이 워낙 가격을 싸게 매겼기 때문에 타산이 맞지 않았다는 것이 전 회장의 주장이다. 그러니까 그때 값을 10원에 했거든. 10원은 한 50전 정도, 10원 팔면 50전 정도 남아요. 계산해보니까. 그때 처음부터 한, 그리고 아까 상대 경쟁자들이 안 된 건 값을 너무 싸게 얘기했거든 내가. 나는 이익이 아니라 배고픈 사람을 위해서 이건 봉사한다, 헌신한다 그런 생각과 저 사람들은 이익을 낸 게 될 텐데 해보니까 이게 10원 팔아가지고
50전이라는 건 이익도 아니죠. 기술과 이익이 없던 거죠. 그리고 우리보다 3년 일찍 라면을 개발해 공급했던 일본의 회사들이 기술 제공을 철저히 꺼렸던 것도 후발업체들이 오래 버티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였을 것이라는 것이 전 회장의 분석이다. 자, 오늘 새로운 종업원들은 내 말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라면 공장 직공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춰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도 청결이고 둘째도 청결이에요. 자, 지금부터 남자들은 저쪽 천방으로 들어가서 목욕을 하고 여자들은 여자 인솔자를 따라가서 몸을 깨끗이 씻은 다음에 회사에서 나눠준 옷으로 갈아입으세요. 생산 규모가 커지자 도봉동 쪽에다 새로 공장을 마련했는데 그곳에는 서울 시내에서 화재나 수재를 만나 갈 곳이 없어진 이재민들 그리고 도심지에서 철거당한 이주민들이 그 부근에 집단으로 이주해 천막을 치고 살고 있었다. 그 이주민 가족 중에서 한 사람씩을 라면 공장 직공으로 뽑은 것이었다. 한 500명을 모집했어요. 그래서 그 경찰서다 얘기를 해가지고 저 이 천막 그래서 한 집에 한 사람씩만 뽑아라. 뽑아달라. 남녀간 여자간에 한 사람씩 뽑으라고. 그래서 파출소에서 전부 뽑아온 걸 그때 우리가 이제 중위 출신, 소위 출신 군인을 썼어요. 예비. 그 사람들하고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 크게 목욕탕을 맹기가지고 전부 목욕을 시키고 옷은 다 주고 신발까지 주고. 1년쯤 있다가 그 천막 전에 가보니 천막들은 대부분 판잣집으로 변해 있었고 또 얼마 있다 가보니 집집마다 페인트가 칠해져 있더라고 했다. 가족 중에 고정 수입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는 것이 당시 그들에게는 대단한 힘이 됐을 것이라고 전 회장은 회고한다. 이후 많을 때는 종업원이 2천 명이 넘었다고 하니 라면이 극심하던 식량난을 더는 데 공헌을 했다면 라면 공장은 대책 없이 밀려난 그 도시 빈민들에게 위안과 희망을 주었을 것이라고 그는 얘기한다. 그런데 초창기 때 라면을 먹고 자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있다. 60년대 그때 라면 처음 나왔을 때 말이야. 라면을 솥에다 끓여놓으면 기름이 동동 뜬 게 아주 마시크만이었는데. 내 말이 그 말이야. 노릇노릇한 기름이 동동 뜨는 게 아주 먹음직스러웠는데. 요즘 라면 맛은 형 아니라니까. 요즘 라면과 초창기 라면이 우선 끓였을 때 기름이 많이 뜨고 적게 뜨는 차이가 있다는 얘기인데 40년간 라면 사업에 종사해온 전중윤 회장은 그건 사실이라고 말한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라면을 먹기 시작하면서 아이스크림이 훨씬 더 잘 팔렸다는 이색적인 얘기도 덧붙인다. 무슨 영문일까? 배속에 기름이 없으니까 허허지 않습니까? 빨리 소화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보다 라면의 지방을 많이 남겼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은 한 11%인데 그때는 한 20% 정도 라면에다 그걸 지방을 남겼습니다. 그건 할 때 기술적으로 됩니다. 후라이에 쭉 할 적에 이걸 빨리 통과시키면은 기름이 적고 또 통과시켜서 한참 놔두면 기름이 빠집니다. 그러나 이제 그걸 조절해서 한 20%. 지방이 한 20%. 그땐 거의 우리가 지방을 못 먹으니까 그래 어떤 때 아이스크림이 안 팔릴 때인데 라면을 먹고 아이스크림을 먹게 됐다. 아이스크림 회사가 나보고 그랬어요. 당시에는 워낙 체내에 지방분이 모자라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배속이 차가워 부대끼기 때문에 잘 안 사 먹었는데 라면으로 기름기를 보충하고부터는 잘 사 먹게 됐다는 얘기다. 60, 70년대에 라면 먹던 추억을 더듬어 가누라면 라면을 기름에 오래 튀겨 만든 라면 과자를 빼놓을 수 없다. 삼양라면의 뽀빠이 그리고 농심의 전신인 롯데라면의 라면 땅이 그것이다. 군것질거리가 공하던 시절 그 라면 과자들은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누구나 좋아하던 주전부리 식품이었다. 큰 솥에다가 국수를 끓여가지고 온 가족이 다 모여서 국수를 먹는데 어느 날은 어머님이 시장에 가가지고 라면을 사오신 거예요. 제 기억에는 한 봉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솥에다가 가마솥에다 국수를 끓이는데 그날만은 유일하게 라면을 넣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국수는 길더라는데 끓이고 나면
라면은 꼬불꼬불하지 않습니까? 하나 맛을 건져보니까 맛이 기가 막혀요. 형제들이 서로 그걸 건져 먹으려고 다투던 기억이. 삼양식품 최남석 홍보팀장의 얘기다. 그때 시골집에서 국숫가락 사이에 숨어있던 라면 면발을 서로 건져 먹으려고 다투던 아이가 지금은 라면 회사의 홍보 책임자가 됐다는 얘기다. 60, 70년대 소년기를 보냈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경험했음직한 일이다. 라면 포장지에는 끓는 물에 라면을 넣고 5분 동안 끓이다가 스프를 넣고 다시 2, 3분을 끓이라고 나와 있지만 그런 조리법을 우습게 여기는 아이들도 있었다. 주로 남학생들이었는데. 야, 너 매점에서 뭐 샀어? 응? 라면? 라면을 어디서 끓여 먹으려고 사? 야식. 뭐 끓여야 라면이냐? 요렇게 일단 박살을 낸 다음에 스프를 꺼내서 섞어 먹으면 되는 거지. 야, 나도 조금만 줘. 중학교 때는 한참 성장기니까 배가 고프죠? 도시락 하나 먹고 나면 배가 그거 갖고 양이 안 차니까. 그런 그 당시 학교 매점에서 라면을 팔았어요. 근데 라면을 끓여 먹을 수는 없죠, 학교 다닌데. 그러니까 그 라면, 생라면을 소위 먹는 거죠, 그 당시. 생라면을 봉지를 착 눌러가지고 가루를 낸 다음에 그 스프를 뜯어가지고 거기다 넣어가지고 흔들죠. 그러면 그 면하고 스프하고 잘 조합이 되고 짭짤해가지고 아주 많이 먹었죠. 정말 그땅. 라면 얘기를 하면서 군대 얘기를 빠뜨리면 안 된다. 군대 라면은 아주 맛이 없기도 하고 또 아주 꿀맛 같기도 하다. 자, 점심 먹으러 가자. 야, 김상병. 오늘 일요일이니까 메뉴가 라면 아니야? 아, 그 불어 터진 걸 또 어떻게 먹냐? 매주 일요일 점심거리로 라면이 제공됐는데 수백 명이 먹을 분량을 한꺼번에 끓이다 보니 대부분 면발이 불어있기 일쑤였고 어쩌다 보초 근무를 마치고 취사반에 늦게 도착하는 경우 그건 수제 라면 가락이 아니었다. 그렇지만 꿀맛 같은 라면 역시 군대에 있었다. 내무반에서 라면을 많이 끓여 먹습니다. 이거 사실 끓이면 안 되지만 내무반 난로에다 저 같은 경우 공군이 있었을 때 당시 얘기인데 그러면 냄비가 따로 없으니까 보통 주전자에 라면을 끓이죠. 주전자에다가 물을 넣고 라면을 몇 개 끓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 명이 나눠 먹을 거예요. 내무반에서. 그러면 쟁반이 있죠. 쟁반에다 확 들어붙죠. 딱 들어붙고 그럼 거기서 고참들이 몇 명 앉아가지고 먹고 다음 이제 순서대로 또 끓여가지고 기다렸다가 또 끓여 먹고 그래도 이제 제일 쫄병들은 감히 라면 고참들 앞에 숟가락을 못 대죠. 그럼 고참들 다 먹고 나면 쟁반하고 야 갖다 치워라 그러죠. 그럼 뭐 원래 바깥에 내무반에다 갖고 나와서 그 건더기 남은 거하고 국물하고 나눠 먹죠. 이게 따로 두 명이서. 라면을 끓이는 장소가 꼭 내무반일 필요는 없었다. 야, 최상병. 우리 라면 끓여 먹자. 뭐? 야, 초소에서 라면을 끓인다고? 차, 그러다 순찰 나오면 영창 가려고? 순찰은 조금 전에 왔다 갔잖아. 거기 탄핵 경계 반납 거래. 내가 고체 연료 가져왔거든. 야, 그럼 불빛 안색에 판초 우유로 가리고 해. 조마조마하고 아슬아슬할수록 라면 맛은 더욱 기가 막혔다. 덜어먹을 그릇은 따로 필요치 않았다. 라면 봉지를 왼손 손바닥에 놓은 다음에 그 위에 건더기를 건져 올려놓고 먹다 보면 얼었던 손바닥에 온기가 돌았다. 그런데 라면에 계란을 넣어 먹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일까? 전종윤 회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처음에는 수프에 계란을 넣었지 우리가. 계란도 넣고 닭고기도 넣고 다 처음에 계란을 넣었다고요. 계란을 수프에도 넣고 면 반죽물에도 넣었어요. 그걸. 근데 그걸 보니까 계란을 넣다 보니까 끈기가 덜해지대요. 그 노란자에 들어간 끈기가 없어요. 끈기가 덜해져서 면 반죽은 데 안 넣고 수프에만 넣었다고요. 근데 요새 와서는 영양 과잉이 됐어요. 요새 또 영양 과잉이 돼서 또 이제 계란을 뭐 기피하는 사람도 그 비과학적이지만 기피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요새는 계란을 조금 넣습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반죽을 할 때 아예 계란을 넣었는데 결국 찰기가 떨어져 계란을 넣지 않게 되면서부터 라면 회사에서는 겉봉지에다 계란을 곁들여 먹으면 더욱 맛있습니다라는 글귀를 넣었다는 것이다. 결국 우리가 못 넣었으니 당신들이 넣어서 먹어라 이런 의미였던 것이다. 물론 군대에서야 라면 봉지에 계란 노른자가 그림의 떡이었지만. 우리는 지금도 라면을 먹는다. 하지만 먹고 살기 곤란하던 시절 라면으로 자주 끼니를 때웠던 사람들 중에는 라면만 보면 진저리를 치는 사람도 있다.
똑같은 라면 한 봉지를 앞에 놓고도 떠올리는 추억들은 각각 다르다. 한자말에서 온 보통 명사이면서도 두음법칙의 적용을 받지 않은 채 라면이라는 이름을 유지하고 있는 그 튀김국수는 단순한 음식이나 식품이 아니라 우리네 지난 시절의 애환을 읽어낼 수 있는 추억으로 통하는 코드인 것이다. 출연 강구한, 김경수, 서관희, 안영욱, 윤세웅, 김내환, 임채헌, 최정호, 위훈, 이주연, 윤현정, 김정아, 김민아, 유호한, 이재웅, 홍진욱, 신찬혁, 전숙경, 이미향, 임주현, 나지형, 송정희, 해설 송두석, 그리고 음악 조병성, 효과 강성범, 신현파, 기술 이흥규. 일요 다큐멘터리 이제는 그리운 사람들 제75화 그때 우리 곁에 라면이 있었다. 이상락 극본 이영로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